상장군! 그래, 어찌 되었느냐? 상장군, 놈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완강합니다. 무슨 소리냐? 곧 무너뜨릴 것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난번 손목은 놈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우리 군사의 피해가 늘어납니다. 상장군, 제게 맡겨주십시오. 네, 상장군! 상장군! 상장군, 이건 또 어찌 된 게냐? 말을 먹일 건초와 대부분의 군량이 민병대가 넘은 불에 소실되었습니다. 뭐라? 60명도 안 되는 놈들한테 다 조국기가 당했단 말이냐? 이런! 상장군, 복수를 해야 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가서 그 고려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만두어라. 후퇴나팔을 울려라. 아니, 상장군! 너희놈! 명을 못 들었느냐? 주지 마라.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중군사! 진멸해! 다시 저기 옵니다! 모두 무기를 다시 들어라! 전열을 정비하라! 국사부대 앞으로!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 적이 아니오! 고려인들이오! 멈추시오! 장관! 원놈들이냐? 우리 황조 명복궁에서 온 민병들이오! 쏘지 마시오! 명복궁? 가까이 오려라! 아니, 자네 감교관 아니신가? 강호나랑이 아니십니까? 자네가 여기까지 왔지? 공주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아니, 아니, 궁주님! 반갑습니다, 내사시랑. 강호나랑도 예서 만나는군요. 이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궁주님께서 어찌 이곳에? 상장은 출전 준비를 다시 해야겠지요? 아니다. 이곳에서 진을 친다.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번 패퇴했다고 진을 치다니요? 상장은 제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사력을 하겠습니다. 시끄럽다.
그렇게 당하고도 할 말이 남아있느냐? 이길 수야 있지만 우리도 그만큼 피해를 볼 것이다. 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만난 선봉군 놈들하고는 그 숫자나 기세가 다르단 말이다. 게다가 건초와 군량이 다 타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진을 치고 어찌하실 요량이신지? 그 무식하게 가 싸울 생각만 하지 말고 머리를 좀 써라. 무식한 놈들 같으느라고. 일단 놈들에게 사신을 한번 보내도록 하자. 사신을요? 허면은 압수에서부터 적을 교란시켜 온 것이란 말입니까? 예. 허면, 적의 후미를 공격한 것도 군주님이시군요. 김행수가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압수에서부터 김행수 부족에게 얻은 맹화유란 물건을 요긴하게 사용했지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궁주님 가병의 도움을 톡톡히 받은 셈이로군요.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사시랑을 뵈니 안심도 되고요. 한데 강원회랑께서는 복직을 하신 겁니까? 이제 원회랑이 아닙니다. 시랑으로 승차를 하여 제 부관으로 이곳 태주에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도 예서 공주님을 만나 뵈니 꿈만 같습니다. 자네들도 반갑네. 정말 고생들 많았구만. 별 말씀을요. 그보다 이곳의 병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봉장인 윤수환 장군의 대패를 하는 바람에 2만이 채 못 되네. 아니, 고려 전 병력이 2만 명밖에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 아닐세. 도합 5만 원 되는 병력인데 나머지 병력은 안목불 지키고 있네. 근데 적의 군사가 어느 정도인 줄 아는가? 저희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군사원은 거란 측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뭐... 그대는 누군가? 나는 대여 제국의 장군 야유철하오. 그대가 이곳의 책임자요. 그렇다면 무슨 볼일인가? 우리 상장께서 그대나라 군왕에게 이 말과 서찰을 전하라 했소. 우리 대여군이 고려를 토벌하러 온 것은 우리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무단히 우리 땅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하여 이 서찰을 전하니 그대나라 군왕은 속히 항복하도록 하라!